안녕하세요, 여러분. 봉태성입니다. 2014년 3월 8일 시행된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관한 대비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자, 백신 개발 중요하죠. 두 번째, 크래커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자, 이 크래커라는 거는 우리 블랙 해커죠. 블랙 햇 해커, 정확하게 HAT를 써서. 그래서 이 크래커는 블랙 해커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갖다가 자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아울러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랙 해커가 바로 이 크래커고요. 그 반대 개념으로 화이트 해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갖다가 점검해주고 또 방어해주는 거죠. 악의적인 해킹으로부터. 그래서 화이트 햇 해커, 또 블랙 햇 해커. 아울러 그 두 가지 개념, 중간 개념, 그레이 햇 해커도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햇 해커였다가 블랙으로 가는 경우, 또 블랙이었다가 화이트로 오는 경우, 그런 중간적인 그레이 햇 해커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크래커 같은 경우는 블랙 해커다라는 거. 3번,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화벽, 또 해킹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맞고요. 네 번째, 정기적인 보안 검사를 통해서 해킹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화이트 햇 해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설명과 프로토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노트북 컴퓨터를 무선 핫스팟에 연결한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함이죠. 바로 이게 이제 와이파이 개념이 되는 거고, 와이파이라는 거는 WI가 이제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피덜리티, 선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피덜리티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비가 되는 거고, 또 무선 마우스를 PC에 연결한다. 자, 무선 마우스 선 없이 선 없는 마우스를 PC에 연결하는 거,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의, 그렇죠, 무선 프로토콜이죠. 바로 블루투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A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유선 홈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자, 이건 바로 여기 네트워크가 있죠. 바로 3번의 이더넷에서 이 NET가 바로 네트워크의 약자죠. 그래서 다는 C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가, 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A가 되는 거죠. 가, 비, 나, A. 그럼 이제 여기가 오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긴데요. 정답은 2번에 3번이다라는 거죠. 자, 블루투스 와이파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근데 이더넷이라는 거는 또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더넷이라는 거는 1976년도에 그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트워크, 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축 케이블을 가지고 각 단말기들을 연결시킨다라는 거고, 또 버스 구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가 이미 책에 써드린 대로 CSMA CD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CSMA CD는 캐리어 센스,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컬리전 디텍션 방식이다라는 거죠. 말은 좀 어려운데, 충돌이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충돌이 없을 때 전송을 시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더넷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이번에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작업 내용과 바로가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현재 창 닫기는 컨트롤 Q가 아니고 Alt F4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Alt F4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Alt Home 맞죠?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Alt Home, 이건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침 F5, 이건 이제 모르시면 안 되겠죠. 네 번째, 브라우저 창의 기본 보기와 전체 화면 간의 전환 F11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좀 전체 화면 F11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창 닫기는 Alt 플러스 F4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자,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가는 방법은 우리 윈키 누르고 난 다음에, 윈키 누르고 난 다음에 R 누르게 되면은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리죠. 실행 대화 상자. 실행 대화 상자가 열렸을 때 거기다가 명령 프롬프트 가려면 명령이 우리 커맨드죠. 그래서 CMD라고 치면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가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원격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네트워크 핑핑핑 잘 돌아가나? 인터넷이 잘 되나 안 되나? 핑핑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은 바로 핑이에요. 핑.
그래서 제가 핑핑핑 강조해 드렸는데 4번의 정답은 핑이 되는 거고요. 1번에 에코라는 거는 에코, 메아리란 뜻이죠. 에코,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 메시지가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고, 또 메시지가 없으면 온오프고요.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려 하고, ipconfig, ip 주소를 보는 거죠. ipconfig, 그 다음에 알리지, 에디트, 레지스트리를 갖다가 에디트, 편집하는 명령어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R을 누르면은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럼 실행 대화 상자에서 cmd라고 치고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가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이렇게 오죠.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배운 에코라는 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에코, 그 다음에 우리가 헬로,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그냥 헬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냥 에코만 치게 되면은 에코에 대한 온오프, 그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라고 친 다음에 슬래시 그다음 물음표 치게 되면 나타나죠.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명령어 반향을 켜거나 온 하거나 끄다 오프한다라는 거죠. 자, 에코 명령 됐고, 그 다음에 ipconfig, 자 ipconfig 치고 엔터 치게 되면 ip 주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리지 에디트, 그러면은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건데 이건 아까 우리 실행창에서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열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 그래서 레지스트리 편집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파워 유저 외에는 가급적이면 편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이 레지스트리는 또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윈도우에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한 모든, 그죠? 윈도우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레지스트리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레지스트리 편집기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도 실행해도 되고 실행해서 실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운 마지막 우리 핑이었었죠? 핑, 핑 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www.young.com 치겠습니다. 영진.com이라고 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엔터 누르게 되면 핑핑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보여주는 거죠. 아울러 또 하나 핑 치고 난 다음에 127.0.0.1을 치게 되면 이걸 좀 어렵지만 루프백 주소라 그래가지고 자기 컴퓨터 시스템이 TCP/IP, 우리 TCP/IP 기억나시죠?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고 가시고, 루프백 그래서 127.0.0.1이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었고 문제풀이었지만 문제는 해당이 안 됐지만 같이 좀 말씀드렸고요. 자, 4번의 정답은 이렇게 해서 핑이 되는 거고,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정보의 디지털화. 멀티미디어는 디지털이죠. 두 번째, 정보 제공의 단방향성. 멀티미디어는 무슨 성이에요? 쌍방향성 또는 양방향성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정보 처리의 비선형성. 비선형성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통합성이다라는 거죠. 비선형성, 또 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왠지 멀티미디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흐름 제어, flow control. 말 그대로 이제 흐름을 제어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자료를 송수신할 때 버퍼를 사용해서 그 속도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흐름, 속도의 흐름을 맞고요. 두 번째, 스탑 비트, 정지 비트죠. 전송되는 데이터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비트. 아무래도 정지라는 개념, 스탑이라는 개념이 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고. 세 번째, 페리티 비트, 데이터 전송 시 에러 검출을 위해서 데이터 비트에 붙여서 보내는 거. 페리티 비트 맞고요. 네 번째, 전송 속도, 바이트 퍼 세컨의 약자로 초당 전송되는 바이트 수를 의미한다. 이 퍼 세컨은 초당은 맞아요. 하지만 그 정보통신에서의 BPS 바이트가 아니고 바로 비트죠. 비트, 그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은 바이트가 아니고 비트다라는 거. 7번, 다음 중 집
압축 파일이죠. 파일과 같이 압축된 파일이나 보관 속성 또는 저장 속성을 가진 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실행 파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execute 실행 파일이 되는 거죠. exe나 또는 com 파일 같은 거. 두 번째 아카이브 파일, 바로 정답은 이제 아카이브 파일인데요. 이 아카이브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archive 아카이브라고 발음하는데 발음이 좀 어렵죠? 아카이브인데 아치브가 아니고요. 아카이브인데 이 아카이브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 기록 보관소 또는 파일 형태로 보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파일이나 보관 속성 또는 저장 속성, 그죠? 그럼 아카이브 파일이에요. 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아카이브의 사전적인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기록 보관소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자,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 아니고 배치 파일 아니다라는 거죠. 8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구분할 때 5세대 컴퓨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5세대 특징이니까 가장 최근 세대죠. 그러면 항상 유행된 그 트렌드 용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퍼지 컴퓨터. 퍼지라는 건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뭐 1 아니면 0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세탁기요. 만약에 10kg의 옷이 들어왔어요. 그럼 물을 얼마큼 부어야 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10kg가 안 들어오고 9.9kg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0kg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거의 10kg에 맞는 물을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퍼지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퍼지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애매모호하죠? 9.9kg는 10kg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치 자체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게끔 9.9가 들어왔다. 그럼 10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퍼지 이론이에요. 퍼지 컴퓨터 맞고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뭐 영화에서도 나왔었고요. 그죠? 인공지능. 그다음 패턴을 인식하는 패턴 인식. 그래서 요 세 개는 5세대 개념이 맞아요. 하지만 4번에 있는 직접 회로 여러분 우리 정답이 바로 되겠죠. 우리 1세대는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가 뭐예요? 바로 이 IC, 직접 회로 아니겠습니까? 4세대 LSI, 고밀도, 그 다음에 VLSI, 초고밀도.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직접 회로다라는 거. 9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 첫 번째, 부화된 숫자나 문자, 이산 데이터 등을 사용한다. 바로 디지털 컴퓨터의 속성이죠. 맞고요. 두 번째, 산순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바로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이죠. 세 번째,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자, 증폭 회로를 사용하는 건 아증, 아날로그가 증폭 회로죠. 우리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할 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가 바로 증폭 회로, 아증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우리 암기 속속도 해드렸죠. 아증, 또 아빠,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빠르다. 아빠, 그죠? 아미, 미적분 기억나십니까? 아재, 제한적이다 이런 것들. 네 번째,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아빠, 아날로그가 더 빨라요. 그래서 증폭 회로는 바로 아날로그 개념이다.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소비 전력 작고요. 맞아요. 두 번째 휘발성 메모리다. 우리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카메라 같은 데서 많이 이용되거든요. 그런데 휘발성 메모리면 사진 다 찍은 게 다 날아가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사용하는 거고. 네 번째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게임기, MP3 플레이어 등에서 널리 이용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휘발성 메모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고요. 11번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장치에 있는 누산기, 우리 누산기라는 표현보다는 ACC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AC 또는 ACC, accumulator의 약자인데 이 accumulator 뭐가 누적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되는 게 누적된다 그런 개념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 정답 바로 1번이네요. 2번 명령의 순서를 기억한다. 명령어를 기억한다. 명령을 해독한다. 해당되지 않죠.
1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명령을 기억하는 거는 instruction register IR이고요. 또 우리 MAR은 address register 주소를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기억하는 register MBR buffer register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다음에 실행할 그런 프로그램 카운터 PC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까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IR, MAR, MBR, PC. 12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사용 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뭐 가능한 거죠, 윈도우 7. 두 번째,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 기능만 있는 거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동영상 편집 같은 거 하려면 뭐 프리미어라든가 베가스, 뭐 캠타시아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야 되겠죠. 3번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가능하고, 또 파일 시스템은 FAT, 파일 올로케이션 테이블 32, 그 다음에 NTFS 등 다 지원되죠 현재는. 그래서 NTFS가 기능이 더 좋다라는 거죠, 효율적이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만 되는 거지 동영상 편집 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계단식 창배열, 또 창 가로 정렬 보기,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잠금 다 가능하죠. 근데 네 번째는 아이콘 정렬, 자동 정렬은 어디서 해야 돼요? 그렇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 가시면 보기 메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아이콘 자동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프린터 설치에 관한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지난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나왔었고요.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실행해서 새로운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 자기 컴퓨터하고 PC하고, 그 자기 PC하고 프린터하고 바로 연결된 로컬 프린터, 또 네트워크 프린터를 구분해서 설치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한 대의 컴퓨터에는 한 대의 프린터만 설치되어야 하며, 그 기본 프린터가 한 대지 한 대 프린터만 설치는 아니에요. 프린터 설치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프린터가 한 대예요. 그러니까 한 대의 프린터만, 이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해서 여러 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해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 말인데 위에서 한 대의 프린터만 설치, 이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기본 프린터는 한 대예요. 세 번째,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프린터의 공유 이름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고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유. 아울러 그 프린터가 공유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그래픽 파일 형식 중 GIF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 모두 지원한다. 자, 모두 지원하는 거는 바로 JPG죠. JPG 파일이죠. JPG. 정답은 1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GIF는 비손실이고 손실은 아니다라는 거. 2번 여러 번 압축을 하여도 원본과 비교해서 화질에 손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GIF가 잘 사용되는 거고요. 아울러 256까지, 맞아요, 최대 256 색상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또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장점이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그래서 GIF는 비손실 압축이지 손실 압축이 아니다라는 거. 16번 가겠습니다. 휴지통에 관한 문제네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맞고요. 두 번째,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 세 번째,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복원할 수도 있다. 그 직접 실행 아니고요, 복원한 다음에 실행이죠. 16번에 3번 이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돼서 보관된 파일부터 지워진다. 뭐 당연한 알고리즘이죠. 17번, 자 17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요,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고, 소형 경량 가볍다는 얘기죠, 경량화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여러분들 이건 문제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정답은 바로 3번 SSD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는, 솔리드가 이제 뭐 단단한, 그죠? 스테이트는 상태인데 솔리드 스테이트 단단한 상태가 아니고요. 말씀드렸었죠. 솔리드 스테이트 이런 반도체로 만들어진 드라이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요. 소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러가 적고요. 속도가 빠릅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의 DVD, HDD, 집 다 아니죠. 17번의 SSD,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또 나올 확률이 높죠. 18번,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컨트롤 ESC를 눌러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컨트롤 ESC, CE, CE 뭐요? 시작.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그래서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타납니다. 윙키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18번의 정답 1번이고요. 실행창이 종료된다. 자, Alt F4.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 중인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Shift 플러스 F10 같이 알고 가시고, 또 네 번째, 창 조절 메뉴가 나타난다. Alt 플러스 그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ESC 윙키 누르는 효과, 시작 메뉴가 나타난다.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20번 두 문제 남았네요. 다 띄우고 난 상태에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 저작권에 의한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너무 엉뚱하죠? 생뚱맞고.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보기 1, 2, 3번이 좀 다 생뚱맞죠? 네 번째,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1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제어판에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개인 설정이라는 개념은 극히 개인적인 설정 부분이기 때문에 화면 보호기 개인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변경, 이것도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바탕화면의 배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개인 설정에서 가능한 일인데, 4번에는 가젯 설정, 물론 가젯도 개인 마음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 가젯 설정은 따로 분리되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젯 설정 같은 경우는 제어판의 바탕화면 가젯, 또는 우리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면에서 가젯이 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개인 설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 컴퓨터 일반 2014년 3월 8일 시행된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